난청의 개념과 보청기 치료. 공기의 진동을 통해 귀 속으로 전달된 소리는 고막에 부착된 이소고를 통해 달팽이관으로 전달되고, 달팽이관 내부의 유모세포가 자극되면 청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기신호가 전달되어 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난청이란 어떠한 원인에 의해 소리를 듣는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소리의 진동이 전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전음성 난청과 뇌이와 청신경의 전기신호 전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 그리고 이러한 원인이 복합된 혼합성 난청과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한 중추신경성 난청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소리의 성분을 선택적으로 증폭시켜주는 전기음향장치로서 소리의 전달에 문제가 있는 전음성 난청에 가장 효과적이며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형태와 기능이 다양할 뿐 아니라 난청의 정도와 특성은 물론 연령이나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택해야 하므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찰과 검사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보청기를 처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